함께 지켜보시죠. 이 경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서포터들이 관중석을 채웠습니다. 현재 날씨는 맑습니다. 오늘은 야간 경기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45분 경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직접 치고 나갑니다. 상대 맞고 골라인 아웃. 코너킥입니다. 좋은 찬스. 패스 좋은데요. 슛. 여기서 들어갑니다. 선제골입니다. 선제골 터뜨리는데 성공합니다. 중원에서 볼을 빼앗으면서 역습이 나왔는데요. 좀 어땠을까요? 팀 전체가 역습 준비를 아주 잘했어요. 볼을 빼앗을 때부터 마무리까지 교과서적인 역습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귀중한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원정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었지만 홈팀도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앞서 나간다고 방심하면 안 돼요. 공격 전개 대단히 빠른데요. 실수인가요? 슛! 자, 끊어집니다. 다시 한번 슛! 추가골을 넣었는데 성공합니다. 또다시 골을 기록합니다. 위치 선정이 좋았습니다. 위치 선정이 굉장히 좋았어요. 세컨볼을 예상하고 미리 자리를 잘 잡고 있었죠. 저건 운이 아니라 실력입니다. 예상을 못했다면 옵사이드에 걸렸겠지만 자신과 수비의 위치까지 침착하게 고려했다는 거니까요. 아, 훌륭해요.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점수 2-0입니다. 이제 자신들의 축구를 하면 되거든요. 두 골 리드는 정신적으로 큽니다. 경기 주도권을 잡는다는 게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백승호. 공 빼앗습니다. 뺏기면 굉장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역습입니다. 절묘한 위치. 자, 들어가나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소유권이 바뀝니다. 오반석.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 연결되지 않습니다. 끊어냅니다.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미드필드에서 좋은 조직력을 선보이며 공격으로 잘 이어줬어요. 이 두 골이라는 스코어 차가 전반전이 얼마나 순조롭게 흘러갔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후반전 시작합니다. 이어봤습니다. 송민규 전진합니다.
카이시우가. 자, 골대를 향합니다. 방금 뚫렸다고 생각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슛 들어갑니다. 여기서 추가골입니다. 이제 두 팀 세 골차까지 벌어집니다. 키퍼와 1대1 상황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야, 멋지게 마무리했어요. 키퍼와의 1대1 승부는 압박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움직임을 보고서 순간적으로 어떻게 슈팅할지 판단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려운 상황인데도 아주 잘 넣었어요. 현재 3대0으로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슛! 멋진 선방! 자, 위험한 상황입니다. 공 올립니다. 헤더! 여기서 터지는군요. 골이 나옵니다. 앞으로 두 골만 더 넣으면 동점입니다. 특기인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습의 짜임새도 훌륭했습니다만 그러려면 뒤에서 잘 받쳐줘야 되거든요. 팀 전체가 선수비 후 역습이라는 정신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네요. 전북현대 모터스 앞으로 두 점 남았습니다.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아, 빠르게 나가고 있어요. 패스 빠집니다.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백승호 뒷공간으로 스루 패스. 측면에서 기회를 노렸으면 하는데요. 슛! 오! 좋은 스루 패스. 슈팅까지 이어봅니다. 결정적인 찬스였는데 조금 아쉬움이 남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잘 막았습니다. 먼저 좋은 공격을 펼쳤지만 상대 역습에 슈팅까지 허용했어요. 항상 이런 역습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겠죠. 오반석 빠르게 움직여줘야 돼요.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슈팅! 전북현대 모터스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아, 이걸 놓친 건 좀 큰데요. 상대 빠른 역습 잘 막았습니다. 역습에 뛰어난 팀을 상대할 적에는 항상 역습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야 역습이 들어오더라도 당황하지 않으니까요. 자, 연결되지 않습니다. 자, 이길 있어요. 때립니다.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역습에 잘 대처했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전의 역습처럼 상대가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역습을 노리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공격을 펼칠 적에도 시간대나 위치를 염두에 두어야 하겠죠. 공 걷어냅니다. 들어갑니다. 오른쪽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계속 달립니다. 드리블합니다. 낮게 깔리는 공. 슛! 추가 득점을 올립니다. 이제 점수 차는 3점입니다. 순간적인 저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날카로운 감각이 돋보였습니다. 와, 노리고 쳐더라도 어려운 코스인데 재치 넘치는 골입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해트트릭을 기록합니다. 오늘 경기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온몸으로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골문 앞에서의 자신감과 결정력 충분히 자랑스러워할 만하죠. 세 골 앞서 나갑니다.
6 added minutes has been indicated. 스루 패스. 슛! 골포스트에 맞고 나왔습니다. 이어지는 공세. 다시 갑니다. 슛! 정상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골이 터집니다. 이제 스코어는 9점 차입니다. 아,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네요. 세컨볼을 예상하고 미리 위치를 잡고 있었죠. 옵사이드 라인도 놓치지 않고서 멋진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전북현대 모터스, 이 흐름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요? 다시 한번 중앙으로 시간을 여유있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휘슬이 울립니다. 승리를 차지합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중계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해설의 한준희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